자, 이번 시간에는 head라는 파일과 또 ref로 시작하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branch라고 하는 것 관련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자,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저장소는 어떤 branch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적혀 있기도 하지만 git branch라고 해보면 현재 저는 master라는 branch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git은 무조건 branch를 가지고 있고 master라는 branch는 기본 branch인 거죠. 그럼 제가 branch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git checkout -b를 하면 branch를 만들고 checkout 하겠다는 뜻이죠. 여기에다가 제가 실험적이라는 뜻에서 exp라는 브랜치를 만들었어요. 그럼 현재 저의 브랜치는 보시는 것처럼 exp입니다. 저는 두 개의 브랜치를 갖게 되었고, 자 그렇다면 git이 현재 저의 브랜치가 exp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또는 git checkout을 통해서 제가 master로 브랜치를 바꿨을 때 git이 현재 저의 브랜치가 마스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head라고 하는 파일 때문입니다. 자, gstory를 통해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쭉 보면은 head라고 하는 파일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head라는 파일을 클릭해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git checkout exp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현재 저의 브랜치는 exp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git 내부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가장 최근에 변경된 파일은 3개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여기 있는 head라고 하는 파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했더니 이제는 파일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걸로 바뀌었어요. 자, 다시요. git checkout master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이번엔 head라는 파일에 담겨 있는 내용이 master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이걸 제가 카피해서 찾기를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요게 나옵니다. refs 밑에 headers master라고 하는 파일이 있네요. 정말 있는지 한번 볼까요? ls-al-git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ad라는 파일이 있고 이 디렉토리 안에는 refs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refs라는 디렉토리에 가보면 headers라는 것이 있고요. 그 headers 안으로 가보면 exp라는 파일과 master라는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저의 브랜치인 master에 해당되는 이 파일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클릭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7523으로 시작하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객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뭐가 나오나요? 커밋이 나옵니다. 즉, 이 파일은 마스터 브랜치가 현재 어떤 버전의 상태인지를 그 버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이렇게 적어 놓는 걸 통해서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저는 지금 마스터라는 브랜치와 exp라는 브랜치가 현재 똑같은 상태거든요. 둘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브랜치를 서로 다른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수정을 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style.css라고 하고 뭐 body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추가하고 git add style.css git commit -am
add style css로 하지 말고요. 우리는 심플하게 숫자를 적읍시다. git commit -m 4 엔터. 그러면 마스터 브랜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가 이렇게 됐고요. git checkout exp라고 하고 git log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버전이 서로 다르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자, 여기 있는 이 refs headers 마스터의 내용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객체를 가리키고 이 객체를 클릭하면 방금 제가 추가한 commit을 가리키는 객체였습니다. 반면에 마스터가 아닌 exp라는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는 파일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예전의 커밋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head라는 파일은 현재 exp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현재 우리는 exp라는 브랜치에 체크아웃 되어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git checkout master를 하게 되면 자, head 파일은 이제 master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즉, git은 언제나 이 head라는 파일을 제일 먼저 보고 head라는 파일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master라고 한다면 이 파일이 가리키는 내용 즉, 이 파일 안에 있는 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커밋을 보고서 이 트리를 통해서 저 브랜치의 워킹 카피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복잡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git log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아웃을 할 때는 보통 뭘로 하냐면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특정 커밋에 대해서 체크아웃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git checkout 이렇게 엔터를 치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현재 브랜치가 마스터도 아니고 exp도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체크아웃한 그 버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head라는 파일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 head라는 파일은 더 이상 refs 레퍼런스를 가리키지 않고 그 commit 메시지에 해당되는 객체를 직접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상태는 뭐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디태치된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면 git checkout master라고 하시면 옛날로 돌아갔고 여기 있는 head는 이제 다시 그 레퍼런스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ead와 refs로 시작하는 파일의 역할을 좀 아시겠나요? 예, 바로 이것이 헤드의 역할입니다.